Xin chào mọi người đang xem kênh Sườn Xanh TV của mẹ Tiên nha. Hôm nay mẹ của Tiên sẽ nướng thịt bò ăn bà bạn nha. 이거는 꽃등심. 이거 이게 원래 딸애인데 이 구멍을 빵 뚫어서 이렇게 이거 신랑이 만든 건가 이거? 어 만들었다. 엄마나 여기 넣는다고 뚜껑 만들어놔. 엄마나 너 그 신랑 완전 맥가이버네 맥가이버. 손재주가 있다 이거. 뭐 맥가이버야. 원래 손재주가 있다 이거. 이래 뚜껑 하구나 이렇게 딱. 내가 요새 한철이. 내 지금 머리 민가 강요래야. 안 끼면 됐구나. 미나리 이게 요새 생으로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냥 고기 잘라줄까? 자, 이제 우리 ăn thịt nướng với hai 반갑습니다. 할 매야.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나리하고 쌈은 맛있다. 많이 드세요. 저 미나리 쌈무가 맛있다. 같이 먹자. 같이 먹어. 많이 드세요. 고기 부드럽다. 있는 거다. 작은 거. 고기가 꽃등심이라고. 부드러운 거라. 나 mẹ đi ăn kèm với đọt dai ngâm tương và cái đọt dâu tằm ngâm tương á mọi người chua chua ăn thịt nướng là đúng bài luôn. Chấm đậu tương, ớt, gói đà lách. Cố gìn cá hát cho mọi người. Cá hát cho mọi người xong rồi. Sao rồi không? Thì là mấy mua lại. Đúng rồi. Cố gìn mấy mua rồi đến đây. 우리가 고기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진대. 우리 나이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여줘야 되는데 매일 뭐 계속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러게. 효야 이거 먹어봐. 맛있다. 부드럽다. 고기를 먹을 수는 없어. 매일 드는 것끼다. 김물 나온 거? 응. 아주 향후하고 좋네. 그죠? 그냥 좀 다 이렇게 잘 된다. 너희 신랑은 뭐 꽃치는 박사고, 니는 음식 박사고. 근데 부자를 못하네. 어찌 더 이상 부자 살기인데? 일 안 하면 놀아야 될 거야. 그럼 안 돼. 좀 솜씨는 써먹어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남을 나눠서 먹는 게 물론 돈은 받지만은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다른 사람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니는 음식을 잘하니까는 이게 나무가 좀 있지 그죠? 또 여럿이 나누어 먹는 그런 재미로 하잖아. 맞아. 가끔은 내가 쉬고 싶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 내가 업이 남을 나눠 먹는 그 그래. 쉬고 싶으면 뭐 여행 가면 될까 이거 하면서. 아, 여행 안 가도 쉬고 싶으면 쉰다 그냥. 이제 쉬고. 요새는 아들이 가게도 더 줄까 많이 하니까. 단점 해놓고 나면 제가 그냥 올라앞인다. 그래. 그러니까. 옛날처럼 붙어갖고 그래 나 젊어서는 잠을 안 자고 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래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젊어서 한 40대 30대 이때는
밤새 잠을 안 자고 도시락을 내가 김밥을 주문을 받아 먹고 200개 300개 쌌다 아이가. 혼자서 1시대 일어나면 8시대 끝나는 게라. 나한테 학교 보내가면서 그게 지금의 미끄럼 아이가 미끄럼. 맞아. 그럼이 돼서 노하우에 이런 음식을 잘 만들 수 있고 또 너가 또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네, 내가 잘... 돈을 많이 버린 거지 결론은. 그렇죠. 장사를 하면서 인심은 안 이러는가 봐. 우리 아들이 요새 어디 밥을 물어가면 그 사람들이 장사라고 있대. 근데 덜미들 한다. 그래서 우리 엄마인데 이제 미지가 그랬잖아. 우리가 아가씨 미지가 일로 하나도 안 닮았잖아. 아가씨 때 그 군청 직원들이 밥을 물었다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잊고 사는 게 아니고 가끔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는가 봐. 그런 게 고마운 일이지. 맞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좋은 사람을 기억을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그렇다. 맛있네 고기. 고기가 부드럽고 유나야 맛있다. 유나야 더 부드러워서 이거 뭐 살짝 쌍긴 건 참 맛있다. 살짝 요리놓으면 끓이면 맛있고는 맛있다. 내가 저 감자 두 개 심어 놨는데 엄청 키가 크다. 한 가마 따겠네. 두 가마 여기다 한 뿌리야. 두 가마. 그 니 한 가마 두개. 저 감자 파봉제는 안 그렇더라 이러면 곤란한데. 어? 내가 못 묻어줄까? 한 가마에 파가지고 고성장에 팔로 가야 되겠다. 경매에 묻어줘. 아 요즘 뭐든지 경매로 해가지고 그자. 뭐 앉아서 팔고 시키고 꼬꼬리 할매도 아니고 요새 꼬꼬리 할매들 많이 판다. 우리 집에 숲이 작았고 이제 꽃들이 초여름이잖아. 초여름 꽃이 층계대로 핀다 이가. 저기 하얀 꽃 피고 지고 저 뒤에 보면 노란 꽃이 피자. 빨간 거 노란 거 피고 그리고 백합이 피네. 지금 백합 올라오잖아. 백합 징계대로 국화. 그리고 나면 이제 국화가 피겠지. 꽃도 많다 그죠. 국화는 찬바람이 잘 나야. 요 안에는 두 달도 더 된 꽃이 지도 안 한다. 꽃집이다 완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장아찌 잘 담아졌고 맛있고. 내가 아들 문닫고서 깜짝 놀래겠다. 어디요? 보통 저런 사람이 안 먹거든. 한 접시 냈는데 둘이서 다 안 뺏고. 쓰다 잘 안 먹는다. 이게 맛있나 이랑게. 향이 엄마 특이하면서 맛있네. 그런 거 이런 걸 잘 먹는다니까. 산나물 같은 걸. 시나물로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야 영감 완전. 영감. 큰 딸한테 좀 택배를 넣으면서 국방이 잡혔어. 보냈나 오나? 이사 빼고 못 보냈어. 파김치도 안 보내고 또 택배 한번 보내야 되겠다.
며칠 전에 택배 보냈네. 여기서 가서 나 한 번씩 보내줘야 되겠다. 보내야 된다. 혼자서 저거 엄마는 출장 가고 아버지도 출장 가고 지 혼자 그 집에서 직장 다니게 지도 그래. 요새 직장 다니는 인자 그래갖고 밑반찬 뭐 하는 김에 좀 해갖고. 아이고 밑반찬 한 김에 하는 게 아니고 지 거 할 때 우리가 더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얻어먹는다. 가게 반찬은 뭐 애들 또 잘 안 먹으니까 두부 쪼리고 감자 쪼리고 두부? 두부 쪼리 보내도 괜찮나? 맛있다. 나 그래도 얼마나 웃었는데 우리 아들 집이 좋더만 며느리 엄청 부드러운 밀가루 묻혀갖고 튀겨야 되겠네. 전문가를 그럼 튀겨가지고 다시 쪼리고 다시 간장이면 간장 넣고 쪼리고 고추장이면 고추장 넣고 쪼리고 양념해갖고 그래 쪼리나 넣으면 고기 넣고 쪼려도 되고 근데 깔끔하게 그냥 물나 뭐 그래 놔두는 거는 고기 안 넣고 그만 쪼려가지고 고추장 양념하고 매실 넣어갖고 맛있다. 그럼 당연히 맛있지 그렇게 하면 난 두부 쪼리 그럼 좀 무난하던데 구갖고 먼저 굽더라 굽기는 유튜브 보면 구가지고 하더라 아, 그 전문가를 묻히는 게 부들부들 하는 게 쫀득쫀득해갖고 근데 먹는 사람은 좋은데 한다고 내가 얼마나 욕을 받거든 안 붙이려고 따라 붙더라니까 그거는 고기 부드럽네 아이 뭐야 아침에 배신면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커피까지 먹나? 잠이 빨리 깨져서 모욕을 갖더만 모욕도 좀 배가 잘 고프나고 그러다 커피 많이 먹지마 커피 안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석잔이 싸 먹으면 안돼 엄마가 커피 석잔이 사 설탕 타지면 아무것도 풀리면 타지면 근데 커피가 제일 맛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하면 안 좋단다 적당까지는 참 좋단다 혈압에도 좋고 그래 그래 그 커피만 20년을 그 미국 박사가 연구한 박사가 나오더라 이가 그 커피 석잔 정도는 참 좋다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내 건강 내가 챙겨야 애들한테 치료 안 되려고 자식들한테 힘들까봐 그래 웃길 할 말이 없네 좋다고 그거 좋다고는 하나도 없다 그 첫째는 안 아파야 돼 그런데 아파 덜면서 봐라 좋다고 하나도 없다 저거 도와줄 땐 좋지 안 아프고 우리가 우리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챙길 거 챙기고 건강 챙기고 그래 재밌게 사는 거 그게 다 맞다 그걸 해야 되는 거라 이제부터 아프면서 찡찡대고 내가 붙잡혀봐 그동안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자식들이 우리가 더 있다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몸을 못 쓴다 뭐 다리를 못 쓴다 이러면 자식들 짐이야 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좀 조금이나마 젊을 때 지금이라도 잘 챙겨서 이거 먹어 물에 당긴데 그 뭐 요거 안에 있네 있네 여기도 있네 이거 남을게 세대도 세대 저 숨은 나는데 하도 뜯어먹은 사람이고 올라오다 하더라 밭에 뜯어 몽당붓을 만들어놨네 몽당붓 근데 유튜브 보는 보시는 분들도 자기 몸 자기 관리해서 우리가 이제 60이 넘고 이러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그리 삽시다. 화이팅. 예, 맛있는 거 먹고. 고기를 일주일에 두 번 묻어야 된다.
우리는 하여튼 단백질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테이프 놓는데 우리 또래 아줌마가 혼자 살아. 근데 애들한테 짐들까봐 자기가 당뇨도 그러는데 밥을 엄청 잘 챙겨 먹는 셈이라 두부도 굽고 계란 굽고 막 이렇게 먹는다. 난 그래 안 돼. 야, 참, 고기를 안 먹어. 근데 고기를 안 먹으니까 자꾸 근력이 빠지는 거라. 자기는 고기 안 먹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고기를 먹 고기를 왜? 고기를 안 먹으면 근력이 자꾸 빠진다고 얘기하대. 그 자기는 고기를 먹으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싶대. 고기를 안 먹으면 그 대신에 다른 걸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줘야 나이가 들면. 근데 안 처진대. 고기가 먹을 그 근력이 따로 있고. 그렇지. 두부 먹고 콩 먹고 뭐 이런 근력이 따로 있대. 맞아. 먹어야 돼. 내일 좀 자주 먹나? 우리 일요일날 우리 아들 자주 먹는 거 아니, 아니야. 먹는 그때 먹어도 일요일이라도 뭐. 맞게. 2, 3일 만에 먹어도 돼. 2, 3일 만에 먹으면 제일 적당하지. 일주일 두 번 정도. 누구 신랑부 이 좀 더 캐오라 캐라 너무 맛있다. 이거. 없나 이런 게나 인자는 없다 이런 게. 인자 없는 게 아니고 순이 너무 컸대. 근데 커도 괜찮다 거다. 다 드릴까요? 네. 머리 할 매우 넉넉. 두 개 다 따면 많지. 한 개 따자. 먹고 이제 해. 전 오픈하네. 오목. 기가 오냐? 먹자 아니면 손님 이따 드리고 나는 그냥 먹게. 손님은 컵을 드려. 감사합니다. 마등 영래 저 컵. 이 소랑 맛있는데 꽃이 더 그래. 자, 요날 bên Hàn Quốc phấn hoa quá trời luôn mọi người. Qua mùa hoa anh đào rồi, cũng hoa cải dầu cũng qua rồi. Mà sao còn phấn hoa nhiều quá chắc là phấn hoa của tinh dầu của cây thông đỏ mọi người, của cây thông á. Tên đó tinh dầu thông đỏ. Hôm qua mới rửa sạch bon đậu con đêm tới sáng, trời ơi nó ra vàng éo bán ngoài chiếc xe chưa. Uổng tiền rửa sáng chứ. Hàn Quốc mùa xuân là những người nào mà dị ứng phấn hoa rất là cực khổ luôn á, thật sự sinh hoạt rất khó khăn, chảy mũi sổ mũi ngứa suốt luôn, mà phải hả chừng hai tháng thì nó mới qua được cái mùa hoa. Mấy anh chị em nào mà ở Hàn Quốc á mà bị dị ứng phấn hoa đó biết rồi ha, rất là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luôn. Ôi, tháng năm kia rồi mưa không sao, cô sari không nao cô, trúc sưng không nao. Năm nay ở Hàn Quốc không có nhiều mưa cho nên là măng nó cũng lên chậm hơn những năm khác, rồi cây dương sĩ mà ở Hàn Quốc người ta hay xào trong đám giỗ và mấy cái dịp lễ này kia đó mọi người, trung thu tết nữa, cây đó cũng không mọc nữa, mọc chậm, thiếu nước mọc chậm. Nè, tôi sẽ đi chơi lại cái đó. Cố sắn lại. Ở đây mưa là cố sắn không có, không có đâu. Anh cái đồng này cố sắn mà ít nào. Cái gì? Cái gì? Chế biến. À, chế biến. 근데 이런 거는 나무가 되는 게 낫지. 나무 아니면 이건 나도 안 했겠네. 땅을 뜯는 게 안 나와. 이거 먹어. 이거 맛있니 뭐야? 이 맛있냐? 배불다. 에, 됐다. 갈랐다. 많이 먹었네. 아우, 많이 먹었다. 한 매 ăn quá là ngon, no quá luôn mọi người. 다들 안 먹어야지. ăn gần hết nguyên cái. 안 먹어도 된다. 쫙 샀다. 옛날에 이거 살짝 뽑아 이러면 맛있대요. 맛있다.
Buông đũa à? Gì kìa cha buông đũa à? Mẹ Tiên buông đũa luôn. Rồi hôm nay cảm ơn mọi người đã xem video của mẹ Tiên nha. Đăng ký nhấn chuông, like và comment ủng hộ cho kênh Sườn Xanh TV và trang Facebook Phạm Thị Kiều Tiên. Tạm biệt mọi người. Xin chào. Cảm ơn.